무슨 정치적인 소원이 또 무슨 심지어는 우리들은 국회 열지 않아도 세비 반납하지 않는 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유노동, 유임금 뭐 이렇게 말 만들어가면서 자꾸 우리를 흠집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는 전혀 개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갈 길만 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정책, 민생 문제에 대한 이런 노력을 계속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 대법관 4분이 7월 10일에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국회 본회의에서의 동의 절차까지 다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아직 그 민주당 측에서 이에 대한 이에 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자체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대법관 인사청문 특위의 위원을 잠정적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이 위원이 선임 기준은 19대 국회의 첫 인사청문회인 점을 감안해서 선수와 지역 배분부하고 여성도 포함하고 법조 경력 그리고 비법조인 이런 분들을 다양하게 포함한다는 차원에서 선정하게 됐다는 점들을 열기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6명이 됩니다. 총 13명인데 민주당, 새누리당 6, 민주당 6, 비교섭 1명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이주영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기로 하고 이한승 의원님을 간사로 그리고 노철래 의원님, 김도업 의원님, 경대수 의원님, 박인수 의원님 이렇게 네 분을 위원회에서 총 6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19대 국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사건건 국정조사위 청문회를 하면서 정치 국판 국회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법관 인사청문회마저도 자신들이 당리 당략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업무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국민의 기대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대법관 내분의 공백이 생기게 되면은 업무의 지연, 그것은 바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 대법관의 공백은 바로 국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에게 적어도 대법관 인사 청문 관련된 대법관 임명 동의안의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자고 정식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원구성을 빌미해서 자신들이 전리품 챙기기에만 급급한 것인지 몰라도 이러한 원포인트 국회 제안을 거절해왔습니다. 이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 정당만 챙기겠다는 그런 이기적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